스마트폰의 시작 마이큐브 마이큐브 2003호 게임 네스타리그 결승전 이곳은 서울 잠실 야구장입니다. 네. 자, 네. 박민 선수는 오늘 이 박용수 선수의 셔틀만 조심하면 돼요. 1, 2차전 다 셔틀이었어요. 네. 지상 물량전에서는 강민 선수 조금 더 밀리지 않았습니다. 아, 물량면에서 우위가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만은 박용욱 선수에게 절대 밀리지 않고 열세로 경기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강민 이 경기 역전은 강민이니까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민 선수 다슴 다시 공동 1위로 복귀했고 승률 1위 도로 빼앗았어요. 아, 억지나 뒤치락이거든요. 네. 다음은 박용욱 선수입니다. 박용욱 선수는 신개막원 1호 경기 맵 자신 있고 이 3경기만 잡으면 우승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2, 4경기는 어렵고 작은 인터뷰 내용대로 3경기 기어팀 잡으면 내가 우승할 수 있다고 말한 인터뷰 내용 그대로 실현될지 자신이 유리하다고 말한 맵에서는 모두 승리를 거둔 양 선수 이번엔 박영욱의 그 공을 넘어갈지 박영욱과 강민의 벽지는 3차전입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이곳은 강민 선수의 진영입니다. 강민 선수 11시. 보라색이네요. 11시 강민. 보라색이고요. 이에 맞서는 박용욱 선수는 가로 방향입니다. 1시. 박용욱, 오리온의 박용욱 선수는 1시입니다. 네, 1, 2차전 같은 경우는 뭐 서로가 자신 있어하고 성적이 좋았던 맵에서 각자 승리를 거뒀는데 노스텔지어는 두 선수 모두 다 괜찮죠.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떤 그 박용욱 선수가 보여줬던 전략보다는 이 맵만큼은 그 힘싸움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은 개막원보다도 더욱더 정석적인 패턴의 평범한 물량 싸움. 예, 엄청난 아, 네. 거대한 대규모의 물량전 이런 것이 예상되는 맵인데 그런데 가로방향이 나왔어요. 예, 강민 선수 이 맵에서 세 번 경기를 할 때 가로방향 나온 적 한 번도 없었고 박용욱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세로방향에서 경기했었죠. 자, 양 선수들 풀어브 봤습니다. 가로방향이겠군. 감 잡았을 거예요. 아, 자, 보라색 강민 선수의 풀어브 이것은 파란색 박용욱 선수의 프로브입니다. 예, 예, 이제 뭐 상대 프로브 아주 초반에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서로 간의 진영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매너 파일럿 조심해야죠. 네. 강민 선수 진영, 박용욱 선수 1차전에서도 매너 파일럿 했거든요. 분위기 봐서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예. 이 선수는 필요하면. 여기도 뭐 만만치 않죠. 네, 강민 대기 저 프로브는 지어 하면 곧바로 지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매너 파일럿도 예, 그렇지만 게스러시도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물론이겠죠. 가로방향이다 보니까 서로 게스러시 하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네. 지금 지으려고 한 거죠? 네, 일찌감치 파일러나 지어놓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뭐 52대 48 거의 비슷하네요. 네, 어시밀리트 강민 선수가 러시를 했네요. 그러네요. 네, 강민 선수의 게스러시입니다. 자, 노란색 그 원이 노란색 원이 강민 선수의 팀 컬러예요. 원이 예예 가로 방향이다 보니까 가로 방향이 박용욱 선수 매너 파일럿 매너 파일럿 매너 파일럿 근데 게스럽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수십 차례 연습했을 거예요. 야, 근데 강민 선수 보세요. 예, 상대방 진영에다가 익스트랙터를 지었기 때문에 100원 썼죠. 물론 뭐 박용욱 선수도 매너 파일럿 하느냐고 100원 썼으니까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어쨌건 자기 자신 진영에다가도 어시뮬레이터를 강민 선수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매너 파일럿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 이런 미네랄들 조금 있잖아요. 저 뭡니까? 저 박용욱 선수가 이번에 매너 게이트웨이에요? 와, 어이가 없어. 와, 이런 장면을 보다니. 와! 이러면 뭐죠? 그리고 질럿 하나 뜨거든요? 박용욱 원질럿 일단 뜨고 예. 전진 게이트군요, 완전히. 아예 브루브 몇 기가 아예 갇혔어요. 강민 선수. 네. 정말 처음 보는 장면인데요. 엄청난 전진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건물을 뭐 유닛을 뽑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어쨌거나 한동안 엄청 일 못했죠, 강민 네. 선수. 네, 서로의 흔들기가 아주 뭐 치열하네요. 야, 매너 게이트. 박용욱 선수만 별걸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영에 지어진 강민 선수의 어스밀레이터
깼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초반 신경전은 이제 끝날 시점이 됐고 이제 정석적인 플레이로 양 선수들이 넘어가겠죠. 네, 네, 실질적으로 그래도... 그 가스러시를 했지만은 강민 선수가 그렇다고 가스 채취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네, 네. 그 강민 선수가 그 좀 미네랄을 초반에 그래서 좀 많이 쓴 그런 택이 됐기 때문에 개수에다가 붙여놓을 프로브가 없었죠. 예, 미네랄 좀 많이 쓴 데다가 레너파일런 당해갖고 프로브 몇 개는 또 갇혀있고 네. 미네랄 한두 개 정도에서는 미네랄 캐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개수에다가 프로브 붙이면 미네랄 너무 부족해지잖아요. 예. 그럼요. 아직 그 레너파일런은 건재합니다. 아마 불이 예. 붙고 있어도. 네, 서로 간에 드래곤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 프로브 잡아내기가 각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끈질기게 상대편 체제를 파악을 하고 있죠. 이것은 강민 선수의 진영 11시. 야, 이거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가서 이거. 또. 브루브는 뭐 서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예, 그 이게 이 매너파일런이 아주 막 노매너다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매너파일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네. 타이밍 진짜 기차게 잡아서 해야지. 괜히 100원 예. 날릴 수 있어요? 아, 여기 100원 날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일꾼들이 계속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물 소환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브루브 아직까지 살아서. 예, 강민 선수의 브루브는 예. 이미 사라졌고요. 네. 진짜. 예, 악마의 하수인. 악마의 주인, 주인. 누가 강민 선수에게 이래 해줘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5시 24분 되고 있습니다. 마이큐브 2003 온게임 네스타리그 결승전이에요. 아, 진짜 박영욱 선수 프로브는 맷집이 더 센가요? 진짜, 아무튼, 예, 오래 살아요. 네. 무슨 물약을 먹으면서 다니는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포션을. 네. 또 살았어요. 또 살았어요. 아, 드라곤 나왔네요. 드래곤 앞에서는 약도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이제 상대편 진영 보기가 어려워요. 또 새로운 박영 선수 평균 네. 천진 배치. 예, 그 좀 특이한 위치에 그러니까 이 양 선수의 진영을 가기 위해서 진할 수 있는 거칠 수 있는 이 골목길이라고 할 수 있는 저 특이한 위치에다가 병력을 세워놓은 거는 어떤 선수인가요? 저기 질러 탄기 서 있는데 박영 선수의 질러시죠. 아, 박영 선수 질러신가요? 네, 파란색으로 보이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앞마당 멀티 지금처럼 뭐 서로 먼저 가서는 이득 될 게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마당 멀티를 빨리 가져가는 쪽으로 예, 강민 선수는 선택을 했죠. 스마트폰의 시장 마이큐브 마이큐브 2003 홈게임 네스타리그 결승전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 잠실 야구장입니다. 강민 선수는 멀티를 생각했는데 박영수 선수는 게이트웨이를 늘렸어요. 네, 이제 야간 경기가 시작되면서 잠실 야구장 그 라이트 불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서 박영수 선수 꽤 상대편 예, 아무래도 전진... 그 앞마당 멀티를 건설한 강민 선수의 병력이 약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죠. 네, 예, 곧바로 한번 치고 들어가니까 다리까지 넘나요? 예, 거기다가 이 박영수 선수가 웬만해서는 서로 드래곤 서로 질러주면 이런 경우에 밀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병력이 드래뛰게 예, 앞선 선수에 비해서 박용 선수가 지금 드래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자, 질러수도 예, 앞마당 멀티가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자, 대기 질러택인데 방금 뒤로 빼면은 앞으로 대기 왔고 자, 죽어면 계속 보내고는 박용 선수입니다. 예, 지금 보이는 병력 차이는 예, 그 멀티를 먼저 한 것 때문에 보이는 병력 차이이기도 합니다. 예. 초반에 그 매너 파일럿, 매너 게이트 이런 걸로 박용 선수 일꾼들이 일을 좀 네. 못한 거 있는 자, 수식간에 물릴 수 있겠는데 수식간에 강민 선수! 자, 앞마당은 이미 틀린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앞마당 파괴된 것도 문제지만 내려올 수가 없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묶여 있고 방금 전에 막들하고 프로그램 피해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다소 느끼하긴 했지만 지금 박용욱 선수는 멀티 이제 무난하게 돌릴 수 있죠. 네. 그럼요. 힘싸움에서 박용 선수가 이겨버렸죠. 네, 다시 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강민 선수 오늘 엄청난 생명력으로 정말 힘든 게임 계속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예, 보입니다만 또다시 그러니까 어렵게 경기 진행돼요. 오히려 강민 선수가 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리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앞마당 시도했다가 그대로 앞마당을 빼앗기고만 예. 강민 선수. 예, 강민 선수가 그 좀 일을 좀 못해가지고 좀 자원을 좀 들킨 것도 있기는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앞마당도 먹고 테크트리도 더 빨리 올렸었네요. 네. 그러니까 병력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예. 다리 쪽 건너옵니다. 그 밖까지는 밀어냅니다. 드라곤 예, 물량 차이 많이 나요. 이렇게 되면 네. 박영욱 선수는 그 앞마당 멀티 위에 그냥 예, 무한 드래곤 병력 위주로 가도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뭐 세 군데 그 게이트웨이에서 생산된 병력들 예, 쭉쭉 추가되고 있는 모습이고 예, 미니맵 보고 말씀드렸는데 프로브였네요. 네, 네. 문제는 그 예, 프로브였습니다. 약간 불리한 강민 선수가 그 준비하는 리버로 얼마나 피해를 주느냐가 관건인데 그렇죠. 예,
1차전 때 박영수 선수의 리버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준다면 가능하죠. 네, 하지만 박영수 선수가 2차전에서 무너졌던 리버 나왔을 때 앞마당과 본진방어 잘해야 됩니다. 그대로 쓸렸거든요. 박영수 선수는 1경기를 승리했습니다. 2경기는 리버 때문에 자원분산으로 병력에서 밀렸는데 어떻게 될지 강민 선수 이번 이 리버는 나왔어요. 그리고 강민의 앞마당. 예, 앞마당 멀티의 어떤 그 시간차가 너무 간격이 커서 네. 예, 병력 모이는 속도가 많이 차이나죠. 자, 셔틀 나. 들켰나 보네요. 예. 네, 그것은 중간에 병력 있습니다. 중간에 병력 있어요. 이 파일럿은 강민의 파일럿인데 병력이. 예, 혹시 그 셔틀이 들킨 게 아니라 예, 멀티 체킹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 강민 선수가 이 지역을 이 길을 통해서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 길목 봉쇄를 하기 위해서 예, 온 경력 들였는데 운 좋게 발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예. 제대로 봤습니다. 예, 강민 선수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정말 필살기였는데 해보기도 전에 실패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강민 선수를 움츠리지 않고 오히려 한번 나와보거든요. 박혁 선수의 병력이 중앙 쪽에 많은데요. 아, 그냥 지금은 센터에서 싸움을 하면 박영욱 선수 병력이 리버가 있으니까 예. 자, 리버의 지원으로 얼마나 상대편을 잡아낼 수 있을지 1경기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1경기에서는 박영욱 선수가 리버를 이용했고 강민 선수는 질러트라고 했는데 박영욱 선수 바뀌었어요. 다시 붙죠. 중앙에서 네. 물론 리버가 변수인데 질럿 드래곤의 병력 차이가 너무 크죠. 네, 박영욱 선수가 적극적으로 싸우진 않고 있습니다. 병력을 약간씩 뒤로 빼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민 선수는 앞마당 돌릴 시간을 벌겠죠. 야, 예, 이 박영욱 선수가 또 이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뭐 뿐만 아니라 타종적을 상대할 때도 박영욱 선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그거 아닙니까? 이 약간 유리한 상황이면 절대 역전 안 당하는. 네. 예, 근데 2차전에서도 엄청난 역전을 당했는데 결국은 지금 강민 가거든요. 중간에 한번 원위치 했다가 다시 한번 갑니다. 리버. 자, 리버 떨어졌어요. 리버. 강민의 리버는 어떤 파괴력을 보여줄지 드라고 뒤에 있습니다.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여기 모여있거든요. 먼저 7킬로 전사. 예, 7킬로는 그렇게까지 만족스러운 성과는 아닙니다. 지금 네, 상태에서. 예. 자, 그리고 본진 쪽까지 앞마당을 치면서 본진 쪽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병력들을 빼고 있는 예. 강민 선수요. 아주 초반이면 모르지만 박영욱 선수가 멀티를 했고, 예, 그리고 멀티 돌아간지도 한참 됐고요. 예, 예, 이런 정도면은 7킬 리버가 그냥 7킬 리버하고 셔틀이 다 터졌다. 네. 야, 이러면은 예. 큰 재미 본 건 사실 그 아니죠. 박영욱 선수의 앞마당 쪽에 조이군은 강민 선수의 병력보다도 박영욱 선수의 병력 훨씬 많죠. 네. 이 다리로 불리한 쪽으로 가나요? 아니 우회를 상대편의 다리 쪽 건너편에서 진을 치면서 압박을 하는 작전으로 네. 나서고 있는 강민인데 아마도 이 병력 정도를 지금 업적으로 박영욱 선수가 파악했기 때문에 금방 나올 겁니다. 네, 우회하네요. 다리로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1번은 3시 쫙 우회를 통해서 오거든요. 자, 3시로부터 그럼 샌드위치 본진 쪽도 나오고 네. 아래쪽에도 치고 샌드위치 강민의 대고 나는 거 아는 거죠. 강민의 대고 지금 위에 빠질 수 있어요. 샌드위치 싸우고 있어. 강민 샌드위치 싸우고 있어. 강민 샌드위치. 예, 문제는 강민 선수 이 병력 다 잃고 나면 바로 앞마당 쪽 역러시가 가능합니다. 거기에도 바로 질러까지 나와서 병력 빼고 만에 강민 샌드위치로 많은 병력을 잃고 그대로 본진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강민 선수 병력이에요. 이기세대로 그대로 밀어쳐도 될 분위기. 아, 질러 바로 붙였어요. 이거는 지금 한 번에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모든 병력 다 가져. 일부러 다리 건너고 또 박영 선수 일부러 열대 쪽 돌아서 우위를 타면서 상대편을 취하고 있어요. 강민 선수 여기서 예, 경기가 정리될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아, 강민 선수 프로브 또 나왔는데 프로브 이래서 유닛 뽑아야 되는 프로브가. 박영 선수, 예. 박영 선수가 2경기, 3경기, 4경기 중에 지지. 네, 박영욱 선수. 야, 힘으로 상대편의 확장 타이밍 정확하게 알아내서 확장 타이밍도 치고 그 이후 많은 물량으로 상대편을 KO 시키고 맙니다. 박영욱이 우승으로 가는 시나리오 1, 3, 5경기라고 공동 주최단의 스포츠 선거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신의 작전대로 가족의 힘으로 박영욱 선수 강민을 제치고 게임 스코어 2대 1로 앞서갑니다.